득점 올리지 못하고 있는 모비스고요. 오늘 플레이어 스캠의 주인공은 KCC의 전태풍입니다. 자, 전태풍 선수가 이 초반 이 석점 시도를 한 차례 했던 모습이었는데요. 사실 오늘 이렇게 플레이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득점을 올리기보다는 이 벤치에서 에믹과 많은 대화를 쌓았어요. 저희가 실전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. 현재까지 6분 57초를 소화하면서 3개 리바운드, 득점 없이 1개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에믹 선수 내 팔뚝이 더 굵다 이런 얘기네요. 보니까. 그 부분을 13분 3초 동안 했네요. 자. 자, 일단 전태풍 선수가 오늘은 팀 동료들을 독려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고요. 참 이러한 부분도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현민의 반칙을 범한 이후에 박장대소를 했던 벤치에서의 전태풍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에밋 선수가 빠진 그 물론 국내 예. 선수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전태풍 선수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 좋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. 그렇죠.